Upheaval, Turning Points for Nations in Crisis. 제가 오늘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Collapse, How Societies Choose to Fail or Succeed 이 책도 읽었고요. 이 책은 제가 올해 1월 달에 읽었더라고요. Guns, Germs and Steel.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었는데요. 이 책은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이에요. 이책 읽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읽다가 보니까 다 읽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고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책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을 제가 처음으로 읽은 게 건즈, 점즈 앤드 스틸 이 책이거든요. 클랩스 이 책도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건즈, 점즈 앤드 스틸보다 좀덜 어려웠어요. 비교적 좀더 쉽게 읽었는데요. 그래도 이책 읽을 때좀 어려웠어요. Upheaval, 이 책도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비교적 쉽고 재밌게 읽었어요. 이책 자체가 쉽다는 건 아니고요. 앞에서 쓴 다른 두 권의 책보다는 이 책이 훨씬 더 쉬웠어요. 당근이죠. 이 책도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인데 제가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을 세 권을 읽었잖아요. 같은 작가잖아요. 같은 작가가 쓴 책을 여러 권 읽다가 보면요. 그 사람이 글 쓰는 패턴이라든가 문장 패턴, 표현 패턴 이런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책을 읽어 나갈수록 나중에 읽는 책은 읽기가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 같은 작가의 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글 쓰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좀 비교적으로 쉽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아테네와 그리스의 멜로스 섬 사이에 전쟁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테네가 멜로스 섬에게 항복을 권유했는데 멜로스에서 항복을 거절하고 끝까지 투쟁을 했대요. 결국 멜로스는 아테네에게 점령되고 아테네가 멜로스의 남자들은 다 몰살시키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읽고 아마존에서 찾아보니까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그래갖고 이 책을 찾았습니다. 투키디데스가 쓴 책인데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발생했던 전쟁에 대해서 기술한 책입니다. 여기에 평을 보니까 평이 굉장히 좋아요. 평이 굉장히 좋아서 이 책의 내용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책을 한권 사기로 했는데요. 656페이지니까 거의 한 600페이지라고 보고 값도 8.7불이니까 뭐한 만원 정도 주면 살수 있으니까 이 책을 한권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는데 제가 On the Shoulder of Giant 그래갖고 이 책도 한권 같이 주문해서 54,000원 뭐한 6만원 가까이 주고 책두 권을 주문합니다. 오늘부터는 Blind Watch Maker Why the Evidence of Evolution Reveals a Universe Without Design 이 책을 읽을 건데요. 이 책은 리차드 도킨스가 쓴 책이고요. 약 466쪽이니까 한 450페이지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책은 좀 쉬울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리차드 도킨스의 The Selfish Gene을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도킨스 책을 두 번째로 읽는 거기 때문에 The Selfish Gene보다는 좀 쉽게 읽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르문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0일이고요. CUDA, Sickle, Open Jail, Open Cell, MFC의 115번째 동영상으로 Numerical Analysis 9번이고요. 이번 동영상은 Ian Nari, Advanced, C++, CUDA 1이고요. SED, Tuple, SED, Apply, SED, Integer, Sequenc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이 이연날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이연날이 찾아보면 안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연, 이 이연인지 여기 발음교를 보면 이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질학에서 100억 년이래요. 100억 년. 여러분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빅뱅 이후로 우주가 만들어진 지 135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100억 년이면 거의 뭐 우주 탄생의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빅뱅이 발생한 지 135억 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100억 년이면 뭐 우주의 시간이죠. 이언날이는 제가 동영상에서 존날이라는 상스러운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순화시켜서 이언날이라고 만든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C++ 프로그래밍 기법이란 뜻입니다. 제가 앞으로 3개에서 4개 정도 한글로 동영상을 찍을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글로 동영상 촬영하는 게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모두 영어로만 동영상을 찍을 거고요. 제가 동영상 찍는 이유가 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고요. 저의 일기장 쓰듯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 보지도 않을 거고, 좋아요도 주지 않을 거고, 댓글도 남기지 않을 테니까 댓글은 비활성화하고요. 앞으로 동영상 3개에서 4개 정도만 우리말로 동영상 촬영하고, 그다음부터는 영어로만 동영상을 촬영할 것입니다. STD Tuple, STD Apply, STD Integer Sequence는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되는데요. 이거 사용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 설명해주는 동영상 없습니다. 이세 개를 잘 엮으면요. C++ 표준 라이브러리 또는 SQL 이런 고급 라이브러리에서 C++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요. 물론 저는 몇번 해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이런 기법을 배우면요. C++ 표준 또는 SQL 라이브러리를 능가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으면 3개, 많으면 4개 정도 한글로 동영상을 만들 거고, 그 후로부터는 제가 한글로 동영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C++ 17은 별로인데요. 오늘 현재 쿠다가 C++ 20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이 C++ 17 표준으로 코딩합니다. C++ 17에 들어있는 isInvoke, rv, eTypeArms와 stdEnableEFT, eTypeArms를 사용할 건데요. 다른 말로 pin에를 이용합니다. C++ 20부터 컨셉트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TypeArms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현재 쿠다가 C++ 20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 17의 스피넬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타입 함수를 이용합니다. 저희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여기 플레이리스트에서 114번 Numerical Analysis 8 여기에 나열된 동영상을 다 시청하셔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하고 이 CUDA, SQL, OpenGL, OpenCL, MFC 이 플레이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시청하시고 어느 정도 CUDA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시고 오셔야 따라올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소스 코드 섹션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고요. 압축을 풀고 115 Advanced Recursion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작업 폴더 CL, OpenGL, OpenCL을 열고 115번 이 버튼을 누르고요. adv.cu 엔터를 누르고요. include에서 이 파일을 엽니다. Ctrl V 여기에서 talk-platform CUDA extension.hpp 이 헤더 파일을 여기에서 include 합니다. 코트하고 점 찍고 슬래시하고 Ctrl Z 슬래시 include 슬래시 talk-platform CUDA extensions.hpp를 include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늘리고요. namespace tce talk-platform CUDA extensions라는 namespace alias를 넣습니다. talk-platform sstream print auro endl talk-platform endl 이거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이거는 L이고요. 이거는 L입니다. 이거는 single carriage return이고요. 이거는 two carriage returns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요. SED 터플의 기본 사용법과 SED 어플라이의 사용법을 이번 동영상에서 배우셔야 앞으로 따라 올수 있습니다. Void test SED apply int main 여기에다가 auto f는 auto x auto y 세미콜론 하고요. return x 곱하기 y 이렇게 간단하게 람다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uto r1은 f에다가 2.5, 4.0 이렇게 해서 print 이거를 복사해서 R1 NDL 이렇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는 람다이고 X와 Y를 파라미터로 취하고 여기에 함수 람다 F를 호출할 때 2.5 더블과 4.0 더블을 호출해서 X와 Y를 곱해서 결과를 R1에 저장하고 이렇게 출력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 사용해 온 방식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SED, TUPLE, ARGS 하고요. 2.5, 4.0 이렇게 TUPLE, ARGS를 만들었고 이거를 어떻게 호출하냐 그러면 AUTO R2는 SED, APPLY, F 하고 이 함수 F를 부르는데 우리가 ARG를 여기다 제공합니다. ARGS를 제공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이거를 제가 SED, TUPLE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R2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F에다가 2.5, 4.0을 XY에 이렇게 직접 보낼 수도 있지만 F에다가 ARGS, 이 ARGS는 TUPLE입니다. TUPLE 2.5, 4.0을 넣어서 apply를 이용해서 apply에 앞에 오는 거에 F, 이 F를 여기다가 놓고요. 2.5, 4.0 자리에 TUPLE ARGS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R2를 만들고 R2를 출력해 봅니다. 이 함수를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넣고 세미콜론 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봅니다. dir cd 11로 advanced recursion nvcc sed c++17 on.exe 이거는 실행 파일이고요. extended lambda expt relaxed context for xptx as minus suppress stack size warning 이렇게 하고 소스 파일 이름이 adv.cu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실행하기 전에 요 명령줄 문자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붙여넣겠습니다. 이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이 파일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cls 하면 n 이렇게 하면 함수에다가 f에다가 2.5, 4.0을 보내서 이렇게 10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 f에다가 이 f를 apply에다가 보내고 2.5, 4.5 argument를 tuple로 보냅니다. 이렇게 tuple args를 여기다 보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산 결과는 R1과 R2가 각각 10, 10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코딩하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은 고전적인 방식인데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STD apply를 사용하고 tuple을 argument으로 보내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에 함수를 하나 더 만듭니다. template type name tongue type name arg types return type은 오로고요. 함수 이름은 processor same tongue type의 forwarding reference f를 쓸 거고요. arg types의 forwarding reference args를 사용하는데요. return에서 std tuple로 들어가고요. tuple 속에 std apply를 쓰는데 여기에서 보면 앞에 오는 게 f고요. 함수 f가 여기에 들어오고요. args가 argument인데요.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args가요, parameter pack이기 때문에 pack을 푸는데요. 이 결과는 std tuple에 묶여 있습니다. void test process same tongue인데요. 이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요. 요거는 disable 합니다. 여기에서 오로 f는 double x double y return x times y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오로 result는요 이 함수를 부르는데요. 이 함수를 부르는데 첫 번째가 function f고요. f에 해당하는 게이 f를 보내고요. argument가 뭐냐 그러면요. 이거를 tuple로 보냅니다. x, y를 tuple로 보내는데요. std tuple 2.5 4.0 이게 tuple이고요. 이거를 한번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붙여넣고요. 이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가요. args 한 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5 곱하기 4고요. 이거는 8이고요. 이거는 16입니다. 제가 값을 그냥 아무렇게 대충 넣은 거고요. print result는요. result end에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실행해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process same function 이 함수를 부르는데 f에 해당하는 게이 f에 해당하는 게요. 이 람다고요. 이 람다에다가 xy 자리에다가 2.5, 4.0, 2.5, 8.0, 2.5, 16.0 이거를 세 번을 부르는 겁니다. 이 함수를 세 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 해보고요. cls n 하면요. f를 호출할 때2.0, 4.0 곱하면 10이 나오고요. 2.0, 8.0을 곱하면 20이 나오고요. 2.5, 16.0을 곱하면 x 곱하기 y니까 40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요. 예를 들어서 2.0 이렇게 값을 하나 더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주고요. n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주고 이거를 한번더 복사했어요. 이번에는 이거를 F2라 하고요. 더블 Z로 놓고요. 곱하기 Z 하고요. 여기다 F2를 보내고요. 이거는 result2
2고요. 여기다 값을 아무렇게 넣겠습니다. 값을 아무렇게 넣고요. 아무렇게 넣고요. 아무렇게 넣습니다. F3는 XYZ 세 개를 아규먼트로 받으니까 각각 세 개의 터플이 되는 겁니다. 엘리먼트 세 개로 된 터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result2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보면요. glsn 이렇게 해서 이 F2가 세 개의 값을 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호출하면요. 값이 30, 60, 200, 10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코딩하면요.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이런 간단한 함수 하나로 이런 무지막지한 것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고요. 이거보다도 더 복잡한 계산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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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이렇게 람다의 파라미터 타입을 더블로 쓰는데요. 당근,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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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이렇게 generic lambda, generic lambda, generic lambda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드 해보고요. CLSN 동일하게 작동하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을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템플레이트 타입네임, 이번에는 펑 ARG 타입스입니다. 오르고요. 프로세스 이치 펑 이렇게 하고요. 펑 ARG 타입스에요. 포워딩 레퍼런스에 FARGs 이렇게 만들고요. SED 터플을 반환을 하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SED apply를 하는데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보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함수고요. SDD get 첫 번째 거는 FARGS에서 함수고요. SDD apply에서 위로 올라가 보면요. SDD apply에서 앞에 오는 거는 함수고요. 뒤에 오는 거는 아규먼트입니다. 내려왔어요. SDD apply 함수에서 첫 번째 오는 거는 함수고요. 두 번째 오는 거는 아규먼트 터플입니다. 지금 이게 괄호 속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 괄호 속에 들어 있는데 FARGS는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파라미터 팩을 풀어 줍니다. void test process each fun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이거는 disable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다운로드 하셨어요. 이거를 enable 하고 disable 하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테스트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오로 F1 오로 X 오로 Y 오로 Z이고요. 세미콜론 하고요. return SDD sin X 곱하기 SDD cosin X 곱하기 Y Y 곱하기 Z 이렇게 대충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이번에는 F2고요. 이 개수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로만 해보고요. Y는 제가 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번에는 3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Auto Z 하고요. 이번에는 Z
곱하기 이렇게 세 개의 F1, F2, F3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함수로 된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요.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든지 뭔든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든지 하려고 그러면 행렬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렬의 각 엘리먼트가 그냥 스칼라 값이 아니고 이렇게 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포석을 깔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데요. F1, F2, F3가 행렬의 엘리먼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auto result 이렇게 하고요. 이 함수를 부르는데요. 이 함수를 부르는데요. 이 함수를 부르는데 각각이 터플입니다. 각각이 터플요. sed 터플에서요. f1을 보내고요. sed 터플 이 F1은요, F1은 엘리먼트 X, Y, Z 세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2.0, 3.0, 4.0. 제가 값을 이렇게 아무렇게 보낸 거고요. 다시 한번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F2입니다. F2를 여기다 보내고요. F2는 인수를 두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3, 4 이렇게 두 개를 보냈고요. 한번 더, F3는요, F3는 값을 3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 이렇게 값을 생각나는 대로 대충 넣은 겁니다. 이거는 함수니까 끝에 괄호로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터플 하나, 터플 2개, 터플 3개, 이렇게 3개의 터플이고요. 앞에 오는 거는 터플의 앞에 오는 거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 앞에 오는 거 0인 1이잖아요. 0인 앞에 오는 거잖아요. 앞에 오는 거는 함수를 뽑아내고요. 뒤에 오는 거는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거는 함수고 뒤에 오는 건 아규먼트. 앞에 오는 건 함수고 뒤에 오는 건 아규먼트. 앞에 오는 건 함수고 뒤에 오는 건 아규먼트. 이렇게 했고요. 이걸 이제 출력을 해봐야죠. print result 이렇게 써요. result endl 이렇게 해서 이거를 build 해봅니다. build가 되었고요. n 이렇게 하면 이런 무지막지한 값이 한 큐에 빵 계산이 돼갖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요, 행렬을 만드는데, 그 행렬의 엘리먼트가요, 그냥 스칼라 값이 아니라, 이런 F1, F2, F3, 이런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stdTuple과 stdApply의 기본, 아주 기본 사용법을 배웠는데요. 제가 원래 is invocable are, enable if t 이것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동영상을요 잘 시청하시면 행렬을 만드는데 행렬이 스칼라 값이 아니고 함수로 된 그런 행렬도 만들 수 있어요.